한 주 동안 뭐 저희 스토브리그가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시장이 잠잠하다, 조용하다, 좀 이 한파가 예상이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습니까? 뭐 공식 계약은 두 개 나왔으니까요. 네네. 네, 로비레이랑 이제 스마일리. 네. 네, 두 개밖에 없었죠. 그렇습니다. 어떨지 짐작을 가죠. 네.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오프 시즌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이 대여들을 잡아오겠다 또 이제 선언을 했더라고요. 네, 마크 샤파이로 사장이 아예 대놓고 돈 쓰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킹스도 타자가 될지 투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엘리트급 선수를 데려오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토론토가 이 FA를 올 시즌에 이제 류현진 선수를 영입해서 재미를 좀 많이 봤잖아요. 이제 그게 확실히 이 다시 투자하는 FA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투자를 하니까 뭔가 되는 거를 류현진 선수가 보여준 것도 있겠고. 네. 이 토론토가 연봉을 1억 6천만 달러까지는 충분히 쓸 수 있는 팀이고 써왔었는데. 네, 그렇죠. 지난해, 올해랑 이제 내년에 연봉 확정 연봉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까지 확정된 게 8천만 달러밖에 되지 않는데. 네. 물론 좀 경기가 안 좋긴 하지만 최대 8천만 달러까지는 더 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해.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그 돈을 FA 영입하는 데 투자할 수 있겠죠. 사실 저는 좀 이게 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토론토도 분명히 똑같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겪었고. 네. 캐나다에서 경기를 아예 못했잖아요. 그렇죠. 뉴욕에서 경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쓰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뭐 말릴 이유나 쓰겠다는데 뭐 좋지. 걱정할 이유는 없죠. 그렇습니다. 네. 네. 어쨌든 쓰겠다니까. 네. 네. 여러 가지 면에서 큰 돈을 쓰기는 쉽지는 않지만. 네. 예, 토론토가 이 정도만 여유 있어도 좀 더 여기저기 끼다가 자기가 주판을 튕기겠죠. 그렇습니다. 누구를 네. 영입하는 게 최선의 선택일 것인가. 아. 예, 포지션 겹치는 선수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다 맞습니다. 데리고 갈 수는 없어요. 네. 네네. 어디서 이제 취사 선택을 해야죠. 일단은 선발 투수 보강을 가장 중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류현진 선수 혼자로는 아무래도 선발 로테이션 운영이 힘들다 보니까. 네. 류현진 선수를 뒷받침할 만한 아니면 원투펀치를 이룰 만한 대역급 투수 영입을 최우선 순위로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대감님, 이 토론토가 사실 진짜 여러 선수들과 연결이 되고 있지만 대감님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좀 보강 포지션이라든가 아니면 뭐 요 선수를 데려왔으면 좋겠다 하는 선수가 혹시 있으십니까? 글쎄요. 저는 시몬스 데리고 왔습니다. 아, 시몬스. 시몬스가 네네네. 네, 지금 가장 전실한 수비를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방망이도 어지간히 하는 선수고. 그렇죠, 그렇죠. 아, 슈퍼스타급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뭐 삼진 단당하고 수비 하나만 그냥 초구무장 무조건 때리니까. 네, 맞습니다. 네, 수비 하나만 그러면 또 기가 막힌 선수라서. 네. 류현진에게는 가장 좋은 영입은 오히려 시몬스다. 류현진만 봐서는 시몬스가 아닐까. 아, 그렇습니다. 터너는 저는 안 갈 것 같은데. 왜요? 이제 느낌에. 느낌에? 거기 LA 출신이고. 네. 뭐 매체에서 완전히 뭐 삐리리 하다가. 그렇죠, 그렇죠. 예, LA 와서 만개를 했는데. 그렇죠. 벌 만큼 벌었잖아요. 먹을 만큼 먹었죠. 네. 돈도 돈이지만 이제 터너도 이제 좀 수비 능력, 저 부상도 자주 당하고. 아,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가 아무래도 많이 이제. 그렇죠. 전성기 때만큼은 아니죠. 네. 예, 터너 영입이 좋은 선수죠. 정말 잘하고. 그럼요. 클러치 히터고. 네. 좋은 선수입니다만 과연 이제 전성기에서 좀 꺾어 내려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네.